네,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겨울에 한번 쓰러졌었어요. 그래서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가고 폐가 말려 들어가는 폐기움으로 소생실에서 9시간 만에 깨어났는데요. 네,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을 거쳐서 일반실로 수술을 하고 깨어났을 때 장례식을 준비해가지고 내려왔던 딸이 저를 일반실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엄마 살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에서 제 살아왔던 한평생을 생각하니까 가족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딸을 보자마자 엄마가 한평생 살면서 흔들린 적도 있고 마음이 늘 올곧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했어요. 그랬더니 딸이 아니야 엄마 잘했어. 흔들리지 않고 한평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그러면서 딸이 격려를 해주어서 너무 힘이 났습니다. 그 해에 제가 깨어나서 시집을 두 번째 거를 출간하면서 시집 제목을 딸이 엄마 흔들릴지라도 그대는 아름답다로 하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집 제목이 흔들릴지라도 그대는 아름답습니다. 입니다. 여러분들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흔들릴지라도 그대는 아름답습니다. 이다선. 살아온 날 동안 기억 속 꽃빛 상처들이 모여 앉아 하얀 안개꽃으로 핀 창가.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람이었다.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거센 흔들림. 꽃빛 그리움들이 날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텅 빈 내 안의 공허는 늘 가시로 남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늘 웃고 있었지.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신 당신 까닭에 텅 빈 내 안의 공허는 늘 가시로 남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늘 웃고 있었지.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신 당신 까닭에 가닥에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